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인은 왜 지금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을까? 라는 주제입니다. No Japan,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의 기치 아래 한국 국민들은 7월 초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한 지 벌써 100일도 훨씬 넘었습니다. 과거에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여러 번 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 단기간의 형식적인 퍼포먼스로 끝났었지만 이번에는 아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것이 과거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한국인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에 한국에 관심을 가진 분들 중에서 궁금하게 생각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개인 의견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외국에 계신 외국인 분들을 위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버전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의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한국 국민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직접적인 계기는 한국의 수출 산업에 가장 치명적이고도 중요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의 이유를 안보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발표하였지만 한국 국민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의 진짜 이유는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에서 내려진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4명에 대한 배상 판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2005년 2월 시작되었으나 여러 정치, 외교적인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하여 2018년 10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일 기준으로 이미 소송의 원고 4명 중 3명은 이미 고인이 되었고 오직 한 명만 생존한 상태입니다. 2012년 피고인 일본 기업은 소송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따르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 있으나 나중에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입장을 바꾸었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포함하여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한국에 대한 모든 책임은 1965년 맺은 한일 기본조약 체결에 의하여 해결되었다는 것이 일본 아베 정권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정부에게 이 판결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나라로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불가하고 개인의 개별 기업에 대한 소송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으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라고 반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계속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7월 초 한국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기초화학 분야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한국 첨단 수출 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화학 소재의 수출 규제를 단행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16세기 말 20세기 초의 일본 침략을 떠올리게 하였으며 동시에 21세기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간주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아베 정권이 외교적 사안을 경제 보복으로 프레임 전환한 것은 한국 국민들을 많이 화나게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항하여 일부의 네티즌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노 재팬 표를 만들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그리고 일본 여행 금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각종 SNS를 통하여 거의 전 국민에게 퍼져나가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본 제품 불매운동 과정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1965년 외교관계 수립 후 일본과의 무역에서 한 번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는 것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일본 제품들이 한국인의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든 반면에 한국 제품은 세계시장에서는 엄청난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자동차, 가전, 그리고 스마트폰 등 한국의 완제품조차도 일본인들은 철저하게 의식적으로 외면해 왔다는 사실도 새로이 알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한국의 자동차는 미국, 유럽 등 상당히 많은 판매를 기록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작년에 겨우 수십 대의 한국차가 판매되었는데 반면에 일본차는 한국에서 거의 5만 대 가까이 팔렸다고 합니다. 또한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세계에서 애플의 아이폰과 함께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일본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로고를 빼야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인들의 한국 혐오 활동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심각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앞으로 한일 간의 외교적인 대화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과거와는 다르게 장시간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일 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과거 역사 인식의 차이이며 특히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그들은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려는 계획과 일본을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전체주의, 군국주의 체제로 회귀시키려는 징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장기 집권하여 일본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간다면 멀지 않은 시간에 일본 전체가 구구사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때로 역사의 인식 차이는 한일 간의 외교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왔으며 진보적인 역사관을 가진 한국의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훨씬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한국의 문재인 정권과 일본의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의 차가 가장 큰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거 역사에 대한 뿌리 깊은 인식의 차이는 한국과 일본의 현재의 세대가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의 미래 세대들도 지금과 똑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예로부터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불리워지는 근본적인 이유 또한 바로 역사 인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양국의 정치 세력들이 양국의 역사 인식을 좁힐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태이지만 하루빨리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